문경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만 깨달아도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큰 스님께서도 늘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 유명이 편리하다 보니까 여기 달려져 있는 이런 저희들의 이 중생심을 과연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저희들의 지금 현실과는 어떻게 보면은 가깝, 아주 코앞에 있는 것도 같고, 때로는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은 어떻게 다시 알아듣고 또 수행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되일러 주십시오. 이 마음이란 멀고 가깝고가 없습니다. 안 그럽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즉 말하자면 나라라고 하더라도 어떤 개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즉 말하자면 지도자가 전기줄이라면 아주 쉽게 그냥 얘기하죠. 지도자가 전기줄이라면 전기줄을 이쪽에서 하나 대주면은 그냥 불이 들어와서 한순간에 불이 들어오면은 밝게 그 모두가 밝으니까 밝음의 전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따라가 가게 마련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지를 가져가는 사람이나 전지 그 밝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밝다는 밝으니까 가야지 하는 그 마음밖에 없고 하나도 그 도리를 모릅니다. 그죠?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임시로서의 변통을 해서 그 건지는 수가 있고 구원하는 수가 있고 하나는 정말 지도자가 이 도리를 알아서 거기다가 한 마음을 같이 대준다면 진짜 5조 3천 대천세계의 한 손으로서 그 1100억 화신 자체의 손이 한 손이 돼가지고 그대로 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죠. 모르고 구원을 주느냐 받느냐 알고 구원을 주느냐 받느냐 하는 그런 까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깨우치면 그 가정과 그 나라를 다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말을 하죠. 지도자한테 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린다면 한 그릇의 그 마음이 천체가 한 그릇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집어넣어준 사람의 마음대로 그냥 행이 나옵니다. 마음이 생기고 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이끌어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동시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는데도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을 하자면은 이쪽 물방울과 저쪽 물방울이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이쪽 물방울이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없죠. 네. 밝게 불이 들어와서 겉이 밝게 살 뿐입니다. 예. 그거를 가지고 열애심이라고 합니다. 이 밝게 불이 번쩍 일어났을 뿐이지 요런 용도에는 이런 불이 필요하고 큰 용도에는 크게 불이 들어와야 하는 용도가 있고 그러니까 각진각색으로
그 불빛은 타진각색으로 심력으로 말미암아 다 이 이쪽 전기줄에다가 이쪽 전기줄을 붙여주면은 불이 들어와서 큰 데는 크게 붙여주고 적은 데는 적게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천차만별로 건지는데 건져도 건져준 사이가 없다 이거야. 왜냐? 네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양면에 이것이 양면에 붙어서 불이 들어왔다면 불 들어온 것뿐인데 이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체 만물 만생은 서로가 교환하면서 돌아가면서 말하고 돌아가면서 서로 인연에 따라서 상대성 원리로서 돌아가면서 개발도 오고 발전도 오고 이러는 그 창조력. 즉 과학적, 물리학적. 그것도 이름 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심성의학이래야 되고 심성과학이래야 되고 심성물리학이래야 그것이 알맞게 작용을 해서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이것도 없고 저래도 저것도 없다 하는 것은 크나 작으나 한 것이 없다라고 한 뜻을 어떠한 까닭이 없다라고 했는가 그것을 우리 공부하면서 잘 그 뜻을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전에 나를 칭견한다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 상대방이 말을 했으면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준다고 믿으면 될 거를 왜 자꾸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서 대묻고 대묻어서 왜 이렇게 전기줄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왜 이래 불발이 일어나가지고는 안 될 수가 있거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불발이 일어나서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수가 10중 8구는 되죠. 그러니 연의 때와 장소를 가려서 때에 따라서는 이런 말을 하면은 그냥 하는 걸로 촉하게 생각하고 갔으면 되는 거를 귀가 있으면 듣겠지 하고 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에 한해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래야 되는 거지. 조건이 있다면 이런 업이 너는 있으니까 못하고 이런 무슨 업보를 지었으니까 못하고 이런 병이 있으니까 너는 못하고 이런 이유가 붙으면은 그것이 전기줄과 전기줄이 어떻게 붙습니까? 이유가 없이 불을 타려면 이유를 불문에 붙이고 전기줄을 한 대 합치는 거죠. 그죠? 이걸 붙인다 붙일까 말까 이거 붙일까 말까 하고 붙입니까?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지. 그래서 컴컴하면 딱 붙여서 불을 켜고 살고 밝게 살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먹고 싶으면 먹어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지. 변소 가고 싶으면 변소 가고